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수세미를 촬영하러 지금 나왔는데, 저희 뭐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무분충이 간다라고 제품을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만 찾아가가지고, 이 물건 얘기를 좀 듣고, 좀 나눔받을 수 있는지 좀 부탁 좀 드려보고, 구독자분들한테 좀 나눠도 드리고, 그 후에는 제가 나중에 후기까지 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어갖고, 제가 어렵게 모셨어요. 대표님, 뭐 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민팩토리의 홍민 대표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대표님, 근데 네. 원래 뭐 하시던 분이신데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냥 주부고, 네. 그, 좀 이렇게 저 피부를 보면 좀 아토피가 심해요. 네. 그래서 화장도 좀 잘 안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연적으로 청소용품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청소를 매일 하고 살아야 되니까, 주부라서. 그래서 네. 2019년도에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내가 막연하게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이전부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이렇게 도면도 그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인터넷에 막 검색하다가 여성 발명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제품을 거기서 시품도 막 만들어주고 특허청 상도 준대. 그래서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 좀 받아보자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제 네. 나가서 정말 우연치 않게 상을 받았어요. 그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정부 포상으로 정부 기업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름의 난 스타트업이야 이러고 이제 정부 그런 대회에 나가서 또 거기서 상을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제품이 정부 지원금이 모든 네, 제품인 거잖아요. 되게 촌스럽게 생겼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는 제품이에요. 아니 이게 네. 보면은 여러분 사실 그냥 롯데마트에서 파는 수세미에다가 꼬챙이 쑤셔놓은 그런 거 같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 제가 촬영을 안 올라 그랬어요. 근데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써보니까 달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대표님 이거 수세미 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왜 꽂아놓은 거예요? 젓가락 아니에요 이거. 네. 네. 스펀지가. 네. 어항 청소하면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써보시고. 이게 원래 뭐 하는 물건인데요, 이게? 스펀지예요. 원래 자체 제작을 했어요. 네. 아, 물속에 들어가면 욕실 청소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샤워기 막 뿌리고 네. 매직블럭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고민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니 근데 매직블럭 잘 되잖아요. 매직블럭이랑 뭐가 달라요? 찢어지잖아요. 매직블럭은. 얘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여러분 네. 이거 제가 써봤는데 강도가 진짜 엄청 세요. 매직블럭은 어항 한번 닦고 나면은 어항 반만 닦아도 찢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수입 준비하면서 어항을 보통 한 80개 정도로 닦아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닦아도 스펀지도 멀쩡하고 잘 닦이더라고 진짜로. 이게 처음에 이게 진짜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좀 기술력이 있던 것 같아요. 왜 그냥 스펀지가 아니냐면 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보통 스펀지는 물 먹으면 푹 밑으로 가라앉아요. 네. 자 보세요. 접착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꽂은 거예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스펀지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일단 엄청 무겁죠. 그렇죠. 그리고 어항은 이 수직으로 이렇게 닦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빠져요. 툭 떨어져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물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고정을 해놓지 않았는데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대단하다니까. 이게 왜 제가 여기를 찍으러 왔냐면은 저도 사실 저희 매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이 굉장히 깨끗해요. 저도 약간 청소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 안 쓰는 세제 없고 안 써본 수세미가 없는데 제가 어항 닦아본 것 중에 제일 훌륭했어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제 쓰면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쓰고 버려야 되고 이런 개념이 좀 있을 텐데 내구성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물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항을 안 닦을 수가 없어요. 어항을 깨끗하게 닦아야 사진을 찍고 좀 이렇게 예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왔어. 찍으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게 사람들이 이거를 찍으러 가면은 저도 병신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대표님도 이게 잘 모르니까 그쵸, 모르니까 도대체 이걸 뭘 개발했다고 이걸 나라 돈까지 빼갖고 개발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너무 대단한데 이거 참 너무 신기했어. 쓰는 내내 신기했어. 자 제가 이런 네. 특허도 이렇게 구독자님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쭉쭉쭉 만들면서 스펀지 하나도 아니, 스펀지 개발하려고 특허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만드는 뭐 자석 스크래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끼를 제거하는 이런 돌기로, 네. 어항을 스크래치 없이, 칼날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스펀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막대에 꽂아가지고 이런 스펀지도 있고,
어찌됐든 다 같이 어항 청소용품 내지는 욕실 청소용품 내지는 유리 닦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항을 네. 닦아도 되고 이거 네, 가지고 네, 변기도 네, 닦아도 네. 되고 맞아요. 얼마나 잘 닦이는데요. 네. 대표님, 제가 촬영하기 전에 가격을 안 물어보고 왔는데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지금 큰 게 11,000원인데 요 스펀지 또 줘요. 같이 사시면. 네. 그리고 요것도 7,000원대고 요건 10,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객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요거 버려?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얘는 그냥 쓰고 얘만 리필 스펀지만 네, 사서. 근데 한만 돌아다녀 보세요. 이런 거 있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펀지는 그냥 옷 부착을 해야 힘이 세져요. 얘는 원래 그냥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물 먹으면 쭉 떨어져요. 그냥 바닥에 가라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어요. 이 안에서 어항 안에서는. 그리고 자 매직볼럭 쓰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쓰고 나서 얘가 흐물흐물해진 적. 그리고 안 닦여요 그거. 안 닦이죠. 네, 안 닦여요. 그리고 꼬챙이 꽂을 수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플라스틱 막대도 끼워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아니 근데 매직블럭 사면은 집게 같은 거 주잖아요. 딱 두 개 집을 수 있는 거.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보시는 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스펀지는 일단 물 속에 들어가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표면에서는 이렇게 문질러도 문질러지는데 물 속에서는 그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 힘을 줄 수 없다. 특히 어항은 수직으로 닦잖아요. 네네. 수직 또는 이렇게 수평으로 닦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밑으로 더 처지거든요. 물을 먹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거는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맞아요. 그대로 네. 건져낼 수 있어요. 건져내니까 물을 이렇게 많이 머금은 느낌이 아니라 탱탱하고 아주 쫀쫀하게. 네. 맞아요. 저도 참 처음에 대표님한테 좀 죄송한 게 저희 매장에 되게 물건을 보내셨을 때는 솔직히 뭐 이런 걸 개발했다고 보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로 제가 어항을 80개를 닦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많이 스펀지 써봤다 그랬잖아요. 수세미도 그래요. 그 청소용품 전문점 가가지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수세미를 골라가지고 이제 유리 좀 편하게 닦을 수 있는 걸 상담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이거저거 많이 써보는 타입인데 제가 이거만 한 게 없었어요. 근데 대표님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들이 한 만 얼마 주고 샀어요. 네.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어요? 3개월은 넘게 쓰시죠. 왜 그러냐면 어항을 매일매일 닦으셔도 얘 아마 멀쩡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걸 사면은 이제 예비 수세미까지 주는 예비 스펀지까지 네. 주는데 그죠. 그 이제 그거 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해도 되고 부엌 청소도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쵸.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다 꽂고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아 근데 나무는 이거 왜 이런 나무 쓰신 거예요? 이게 오동나무예요. 네. 그 제가 장마철에도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네. 꽂으면 미끌미끌해요. 네. 미끌미끌하고 또 쓰다가 보면 이 아무리 여기다 어떤 걸 꽂아놔도 얘도 역시 스펀지인지라 이렇게 힘이 분산하는 게 조금 틀리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요 안에 들어가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네.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약간 틀려요. 네. 받는 게 나무라서 고루고루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일단 뭐 친환경이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고 제 생각에. 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거를 사셨을 때 얘가 어떻게 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뽕 뽑는다 제 생각에는. 아 만 원으로 뽕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이거 스펀지 몇 개 들어있어요 이거 사면은? 요거 두 개. 네 세 개. 총 세 개가 가는 거예요? 네 세 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두 개. 보통 근데 동네 마트 그 동네 그 아파트에 딸려있는 지하 마트 가면은 수세미 좀 괜찮은 브랜드 거는 한 네 개 만 원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싼 거. 저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왔었어 오늘.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어항 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소비자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스펀지를 제가 만들고 욕실 청소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리뷰를 다시는 거예요. 네. 이걸로 어항 청소하니까 너무 잘 돼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대를 꽂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리뷰를 들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대를 꽂은 거죠. 네. 진짜 멋있다. 네. 그리고 고객님들이 요즘 또 리뷰를 열심히 다는 게 아 그러면 막대만 꽂지 말고 자석 청소기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맞아. 자석 청소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들어서 이렇게 잡기 편하게 EVA 소재라고 그러죠. 네. 말랑거리는데 이 말랑거리면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적당히 딱딱하면서 적당히 말랑하면서 이렇게 던져도 안 깨져요. 예, 그냥 이렇게 멀쩡하고 여기에 자석에다가 이렇게 요 스크래퍼 칼날 네. 없이 쓸 수 있는 이 스크래퍼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항에 이렇게 청소를 이끼로 이렇게 청소 자석으로 청소할 수 있다. 예, 자석 굉장히 센 거 넣었어요. 야, 네오디움 자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싹싹싹 긁어내면서 닦는데 후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구피 어항 40개를 이걸로 몇 번을 닦아봤는데 잘 닦여요. 좋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약간 어항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네. 촉감이 좋아가지고 손이 피로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생각하실 때 물건 단점이 뭐예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각 아니잖아요. 네. 예, 사각형 만들고 있어요. 오, 요즘에도 구매하시면서 다 좋은데 제발 사각형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전 또 사각형에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부에서 지원자금 받아가지고 네. 청소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항 전용 자석 청소기. 네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사실. 네. 이게 제가 써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좀 약간 아쉬워. 요거 두 개로 같이 써야 되는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어항에 물때 생기는 거 있잖아요. 위에 수석 생기는 거 하얗게 뜬 거 그거는 뭐 어떻게 지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또 만나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이거는 뭔데 파란 색깔 수세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명칭이 뽀득싹 네. 같아요. 네. 왜 얘도 얘고 얘도 얘냐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같은 스폰지예요. 색깔만 그래요? 다를 뿐이지. 네. 네. 그럼 얘는 왜 꼬챙이 안 꽂아줬어요? 아, 얘는 이제 욕실 닦으시라고. 욕실? 네, 유리 세면대.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 항상 가면은, 네. 아, 이렇게 통 목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옆에 물때가 잔뜩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갖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싹싹싹 밀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근데 나와요, 여기. 네. 잘 닦인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제가 이렇게 손 보시면은 아토피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락스 안 쓰고 그냥 비누만 여기다 해가지고 샴푸 널리고 널린 게 샴푸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번 펌핑해가지고 싹싹싹싹. 아, 그러니까는 너무 네. 자극적이지 않은 세제로 확실히 잘 닦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구나. 요즘에 이걸로 어떤 거 나오냐면 인덕션 스크래퍼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대표님은 이제 어항 청소용품 만드시는 네, 분이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그냥 모든 청소용품 만드시는 분이라 이거 갖다 인덕션 닦으면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어항도 잘 닦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죠. 이렇게 보면 만물상 같은데. 네, 아니, 그냥 청소용품 전문 업체이신데 이제. 네. 그러니까 얘는. 어항도 닦는다고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리에 관한 특화돼 있다. 샤워부스, 그 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에 어항.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소비자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안 거예요. 당신 제품으로 어항을 닦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대기를 좀 꽂아봐 거기다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 돼가지고 보는 눈에 아 역시 가져가서 집에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받아보신 분들이 전화 절대 안 와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스폰지는. 근데 이거를 닦아보니까 괜찮네. 약간의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따님이 그 학교에서 어항 청소 담당이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님한테. 네, 네. 근데 어항이 너무 크대요. 아, 학교에서 자녀한테 어항 청소를 시켜요? 네, 학교 미친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다 학교 운영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 담당인 거예요. 네. 아침마다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일찍 가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갖고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빨리 이걸 닦을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 근데 아니 학교 돈으로 사야지 그거를 애한테 짬시킨다고 학교에서? 근데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얘가 진짜요? 아침도 먹고 그걸 닦으러 간다. 아 진짜 완전 싫겠다. 냄새 나는데 이거. 그래갖고 이거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되게 만족하시면서 쓰고 있다고. 재밌는 일하네요. 네. 아니 대표님 이게 혹시 스펀지가 우레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쵸. 그 우레탄이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만져보니까 혹시 이걸로 스펀지 어항이 같은 거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네. 그 사실은 제가 어항 쪽으로 입문한 지가 채 1년이 안 됩니다.
그 아. 소비자분들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 모든 리뷰를 다 종합을 해서 네. 아 이걸 만들고 또 이렇게 자석 스크래퍼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석회석 닦는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스펀지하기 스펀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여과기. 왜냐면 전 이거 직업이라 맨날 스펀지 많이 만져보거든요. 아. 이걸로 스펀지하기 스펀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네. 단가가 확 올라오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 어항 닦으니까 너무 잘 된다. 근데 제 자동차도 닦으면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크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전화 오신 분 있었어요. 세차할 때 쓰게 달라고. 이게 우레탄 함량이 올라갈수록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께 물을 덜 먹으니까 세차할 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정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보다 큰 사이즈로 만들어줄 수 없냐. 내가 많이 사겠다. 이렇게 전화 오신 분. 근데 다 그런 모든 조건을 제가 다 들어줄 순 없고 네. 이게 의외로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저씨들이 많은데 네. 아저씨들이 의외로 성격이 되게 자기 거는 깨끗해요. 자기 어항은 죽자고 깨끗하게 닦기 때문에 한번 그냥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뭘 사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이거는 대체할 게 좀 솔직히 있어요. 그쵸, 있죠. 시장이 너무 많아. 근데 얘는 대체할 게 없어요. 얘는 막 대형마트 있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또 이걸로만 닦으면 약간 심심해서 둘 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욕심나네요. 이거를 쓰시다가 네. 자석으로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요거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자석으로 베타나 이렇게 작은 어항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시면서 네. 아주 베타 적합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싹싹싹싹 닦으면은 예 좋고 그다음에 나는 어항이 좀 많다 하시면은 네. 이건 진짜 그냥 이렇게 쓱 우리 아니 이거 네. 진짜 엄청 편하더라고. 이거 갖다가 바닥 닦으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냥 녹조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펀지가 박살이 안 나더라고. 뭘 써요? 그럼 녹조 닦는 데 너무 좋아요. 녹조 녹점. 예, 녹점 닦고 그리고 그냥 나는 매일매일 어항을 한 번씩 물먹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한 번 하시면서 이렇게 이거 탱크 어항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냥 만들진 않았다. 라는 거를. 이미 이거에 대해서 특허까지 받을 정도 기술력이 들어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름의 그 모든 제품들이, 보시면, 제가 만드는 제품들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긴 해요. 청소용품이고. 맞아요. 저도 지금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꼬챙이에다가 마트에 있는 수세미 쑤셔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고생했는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래서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항에다 손 안 집어넣어도 되고 지금 오늘 안 갖고 오셨는데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잖아요. 이거 좀 짧은 것 같은데? 50이에요. 이거예요. 이거의 긴 게? 맞네. 이게 30이고 이게 50. 어항이 막 60cm 높이가 60이어도 이걸로 닦을 수 있는 거. 네. 보통은 다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저도 고정돼 있는 걸 팔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소비자분들이 제발 리필 좀 만들어달라. 이거 그냥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것 좀 만들어달라. 알겠다.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가 5개월 걸렸어요. 요 구멍 내는 게. 왜 5개월이나 걸렸어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네. 진짜 어려워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그냥 구멍 푹 뚫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이제 보세요. 이거. 아니, 전화 오세요. 이거 칼로 도대체 자를 수가 없다고, 이거. 이 면이 너무 촘촘하고 단단해서요. 칼로 자르면요. 삐뚤삐뚤하고, 제발 반쪽짜리 좀 만들어주세요. 반쪽짜리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쪽짜리가 왜 필요해요? 아니, 이거 너무 크다. 이 면이. 좁은 어항에나, 솔직히 이거 반쪽짜리가 조금 쓰기 편할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럼 반쪽짜리 만들었는데, 여기다 막대 좀 끼워주시는데, 이걸 리필용으로 만들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5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아니, 진짜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많아야 돼요. 디테일하게 닦으려면 진짜 많아야 돼. 저도 매장에 지금 수수님만 6가지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쓰고 지금 이것만 쓰고 있어요. 수족관 사장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수족관 사장님들이 좋아하신다고요? 네, 제가 가지고 가서 써보시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시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죠. 저도 처음에 이걸 왜 보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예. 예. 아니, 이게 지금 뭐, 솔직한 말로 안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수세미. 이걸 개발했다고? 나도 하겠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써보기 전까지는. 그쵸.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어찌 보면 제가 제품 개발을 하다가 얻어걸리는 것도 있겠다. 그러나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전부 다 리뷰를 달아주신 거 그때마다 네. 이걸 여기다 꽂아주세요.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석 청소기 만들어주세요. 해서 저는 만들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개잘 돼요 이거.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도 정말 잘 쓰고 계신다. 아니 이거를 이불을 꼭 남기세요. 예. 이거 괜히 보고 있으면은 괜히 어항 닦고 싶어요. 저도 진짜 그 한번 닦을 때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정말 꼼꼼히 닦는데 그 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스펀지 중에 가장 내구성도 강하고 잘 닦였어요. 네. 매직 스펀지는 잘 닦이지. 근데 한번 쓱 면 지나가고 나면은 걘 버려야 되거든요. 그 면으로는 안 닦여요. 근데 얘는 안 그래. 이거를 뚫어달라고 하신 게 수족관 사장님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귀찮다고. 네. 그리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스펀지 여러 개를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힘들었지만 어찌됐든 만들어서 이번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생긴 거는 진짜 그렇지만 정말 실용성 하나만큼은 짱이다. 네.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거 저희 컨텐츠 특성상 네. 구독자분들 한 10분들한테는 좀 공짜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네. 드립니다.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대도 드리고. 네.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한번 써보시라고 요거 하나씩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요. 다 하면 3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아, 네. 훨씬 넘잖아요, 그죠? 저희 제품을 잘 보시고 네. 또 자석 청소기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 이것도 대표님 제가 상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못했던 말씀? 네. 뭐 제가 만드는 제품이 딱 예쁘고 막 그 제품성이 막 그닥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써보시고 이렇게 제품 만들어달라 해서 제가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잘 보시고 써주실 분 있으시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제품이 나한테 이로운 제품이다라는 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환수 미루지 마세요 한번 하실래요? 환수 미루지 마세요. 네, 환수 미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